뜬다 그러면은. 네. 마지막 캐릭터 이름은 와무. 와무로 하겠습니다. 와무는 마법사입니다, 여러분. 마법사 와무로 합시다. 위대한 마법사의 업적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지. 마법력을 조정하여 믿을 수 없는 일을 해내니까. 호바스라는 이름은 녹수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마법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하! 그리고 자네의 타이밍은 아주 좋아. 지금 호바스는 제자를 찾고 있다네. 그의 신임을 얻게 되면 그의 신성한 탑, 갈라바성의 마법사의 탑은 자네의 집이 될 수 있네. 그의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녹스에서의 자네 미래는 확실한 것이 되지.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마법사의 제자가 되어야만 환각의 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 마법사의 탑을 통제하는 사람은 네, 아까 전에 그 돌아가신 분 마법사 맞아요. 호바스라네. 나는 호바스가 유능한 제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자네가 과연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해변의 길을 따라가서 마법사의 탑 들어가면은 호레비 냄새 오지겠죠? 그리고 괴물을 조심해야 하네. 호레비 냄새랑 네, 밤꿈 냄새랑 네, 어우러져가지고 내가 확신하는데 신비한 네, 마법의 냄새가 날 겁니다. 아셨죠? 함장님 그래도 여기 영웅인데 인맥이 저 정도는 돼야죠. 마법사로는 함장을 죽일 수도 있어요. 함장 죽일 수 있는 버그도 있습니다. 함장 죽이는 버그도 있어요. 함장 죽이는 버그.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라가시죠. 에너지아이! 에너지아이죠. 에너지아이. 에너지아이. 뭐야? 어신들이 잔뜩 모였죠? 도둑질이나 일삼는 것들. 도둑질이나 일삼는 것들. 얼마 전 이 지역으로 들어와서 아주 성가신 존재가 되었지. 난 대마법사 호바스라고 한다. 난 나의 도제를 찾고 있지. 남행님. 내 생각에는 저렇게 말하니까 좀 비슷하게 들리는 것 같아. 들어간 것 같아 걱정해. 애널. 만일 당신이 그를 찾아 나에게 데려오면 우리와 함께 갈라바로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지. 내려오게. 내 도제집 근처에 있는 그 망할 귀신 소굴로 가는 길을 알려줄 테니. 네, 알았어. 이순재냐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자, 여기 비밀 장소 있죠? 처음에는 비밀 장소를 전부 다 찾고 이것저것 다 돌아다니면서 꼼꼼하게 찾자라는 컨셉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될 대로 되라시고요. 그냥 막 해. 여기 마법책과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이 있네. 문은 내가 열어놓았으니 길만 잘 따라가면 그 꼴도 보기 싫은 귀신들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게야. 행운을 비네.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래. 오케이, 가자. 레서에 얻었고요. 이런 거 열어놔. 에너지아이! 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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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싱. 아 그거 다크스톤이요. 다크스톤도 디아블로 잡으려고 나왔던 게임 중에 하나죠. 다크스톤 그리고 뭐냐 녹스 둘 다 디아블로 잡으려고 나왔던 흥망한 게임이죠.
머리가 해골 같다고요? 마법사가 돼서 그래요. 그것도 더빙 장난 아니죠? 다크스톤도 더빙 장난 아니에요. 축하함! 이제 당신의 학습 뭐였지? 바수들의 학습 능력은 정말 정말 대단해. 이제 당신은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이러죠? 다크스톤이 솔직히 말해서 더빙은 좀 더 나아요. 네. 더빙이 너무 찰져가지고, 네, 저세상 더빙이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게 아니고 너무 대단해가지고, 네, 말도 안 나오죠. 진짜 이래요. 제가 지금 막 과장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진짜 축하합니다. 파스의 학습 능력은 정말 정말 대단해. 이제 당신은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진짜 이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녹스 같은 경우는 더빙이 프로페셔널하게 됐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네 완전 병맛 더빙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프라이프하고 견주어도 될 정도로 더빙이 진짜 네 장난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한테 말 걸면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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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네, 진짜 그 얘기만 하죠. 안녕만 해요. 안녕. 하프라이프도 당연히 했었죠. 그것도 한지 좀 옛날에 해가지고 다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텍스트가 없는 게임이에요. 진짜 희한하게 여러분들 보통은 자막이 한글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텍스트가 한글화 되고 영어는 영어 대사 이렇게 막 더빙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텍스트가 없는 게임입니다. 텍스트 한글화가 없는 게 아니고 텍스트 자체가 없어요. 그냥 말을 하는데 텍스트가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말하는 게 그러니까 NPC들이 말하는 게 그 대사로 안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빙이 돼 있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십시다. 날 구해주려 한 것에 감사합니다. 호바스의 제자. 난 너무 늦었어요. 귀신들에겐 그들에게 배우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내 네크로맨서. 자 번개 배웠고요. 가자. 어 뭐야 여기 아직 안 들어간 데가 있네. 좋아, 제조. 저 뭐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뭐냐 채팅으로 한번 받아 적어 보세요. 여섯 글자 아닌가요? 조 AI 애조 이거 아닌가? 조 AI 애조. 수제자의 가운이군. 수제자의 가운이군. 생긴 게 분명해. 귀신들이 당신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으니 어쩌면 자네가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그래. 내 실험실로 따라오게. 진짜 할아버지 같아요. 다 되었으면 공간 이동 장치를 통해 갈라바로 갈 수 있지. 그곳에 도착하면 우린 할 일이 많다네. 알겠네. 아, 호바스는 도대체 몇 년 동안 동정이었던 거야? 호바스는 도대체 얼마나 네 순결을 지켰길래 어떻게 이렇게 대마법사가 될 수 있었지? 정말 신기한데요?
설마 한 번도 안 했나? 당연히 한 번도 안 했을 거고. 네. 어떻게 못했지? 제가 볼 때 몽정도 안 한 거 같은데. 미처 예상하지 못했네 젊은이. 상황이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어. 저 정도면 거의 그 정도 아닙니까? 마법사의 탑으로 가게 되었어. 70대 대마법사. 자네를 신임하는 것 같아. 그는 자네를 직접 가르치고 또 도서관에서 연구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말이야. 마법사의 도신 갈라바로 온 것을 환영하네. 자네는 나의 새로운 도제가 될 것이야. 속에서 보여가지고 썩었어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러 다녀도 되지만 그게 마력의 원천이 되는 거였구나. 나는 환각의 탑에 있는 내 사무실에 있을 테니 그지로 오게. 스파이 여가를 따라가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게야. 답을 찾을 수 있을 게. 네. 1년 후에 게임 방송에서 마법사 방송으로 전직하시나요? 아니요. 그런데 저 1년 안 남았습니다. 마법사까지 1년 안 남았어요.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저 마법사 되고 싶지 않아요. 마법사 되고 싶지 않은데, 네, 강제로 되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에너지 볼트 있죠? 네, 여기서, 네, 여기서 에너지 볼트 얻으실까? 마법사는 언제나 환영이죠. 마법의 요새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자, 이런 것도 솔직히 다 필요 없죠?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야방으로 전번 따기랑 다시지. 제가 용기도 부족하고, 네, 그렇다고, 네. 남한테 또 피해주는 거잖아요. 그거 괜히 또 했다가, 네. 당한 사람 문제입니까, 도대체. 그죠? 당하는 사람은 무슨 죄예요? 저야 너 저야 상관없습니다만 당한 사람은 많이 불편해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돈고충 이런 거는 싫습니다. 돈고충 일본 가면 해결돼요? 여기서도 찐따면은 거기서도 찐따 아닌가요? 저 손가락 가위바위보 하는 거냐고요? 네, 맞았어요. 잘 보세요. 쪼앙 장소 있죠? 뭐 아무것도 없네? 푸시 마법? 그런데 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여자의 마음 돈으로 살 수 있나요? 많으면 가능. 드라마 보면 잘만 사던데. 제발 날 또 괴롭히지 마. 순순히 따라가지. 순순히 따라가지. 아마 여기서 요거였나?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 여기 가고의 석상 같은 거 이거 만져주면은 여기 열리죠? 뭐야, 열렸는데?
양식이 있어요. 저저한이요? 저저한이 뭐예요? 저저한? 나 거기! 사제가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살펴보러 왔어. 당신 혼자 악명 높은 모건 라이트 핑거를 잡았구만. 아주 놀라운 일이요. 깊은 존경을 표하는 바이다. 아, 파벌이요? 젊은 마법사. 파벌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라이트 핑거 일당은 갈라바를 수주에 걸쳐 공포에 떨게 했어. 여기서부터 내가 맡겠어. 이 나쁜 놈이 감옥에 갇혀있게 되면 우리 모두 훨씬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아, 네,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기 통신 3급이 있던 젊은 마법사 금화 500이요. 금화 500이요. 나도 감옥 가고 싶어. 감방 안으로 들어간 모건, 잘 지내라고. 오케이. 감방 안으로 들어가래요. 맞아요. 라이트 핑거 소환술사 때는 파이파이더 내고, 그리고 전사에서는 여기 감방에 갇혀 있었죠. 저대로 갇혀 있었죠. 자, 여기서 뭐 돌아다닐 데는 없는 것 같으니까 바로 위로 올라가 줍시다. 올라가, 올라가. 여기 아이템 상자가 있었나 모르겠네요. 역시 금화 상자구나. 푸시는 이제 필요 없어요. 푸시 빼버리고요. 번개도 밑으로 내려주면 됩니다. 네, 조금씩 달라요. 시작하는 위치 자체가 다르니까 당연히 퀘스트가 다를 수밖에 없죠. 당신이 호바스의 새로운 도제라 이거지. 놀랍군. 그 늙은이는 거의 20년 이상 도제를 둔 적이 없는데. 마스터 호바스의 방은 오른쪽 복도에 있는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있지. 당신을 위해 남쪽 문을 열어두었어. 길드에 온 것을 환영하오. 오케이, 알겠소. 자, 여기 갑시다. 여기 가면은 개구리 루이스를 만날 수 있죠? 안녕, 전습생. 내가 신호를 보내면 벽에 있는 그 빨간 버튼을 눌러주겠어? 도와주면 아주 고맙겠는데. 우선 내가 자세를 잡을 때까지만 기다려줘. 오케이, 지금! 지금! 이거 정품이냐고요? 오리진 버전으로는 정품은 가지고 있는데. 아하, 성공이야. 네, 그거는 영판이어가지고 다른 거 받아가지고. 고마워. 당신이 운을 가져다 주었나 보군. 다시 재변신해야 하니까 버튼을 눌러줘. 버튼을 눌러줘. 이게 문제군. 안 그래? 이놈이 아까 마지막 시험으로 아무 전사 버전 죽이라고 했다는데. 아, 그래요? 얘예요? 어? 얘였어요? 호바스에게 이건 말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얘 나중에 죽일 수도 있죠? 얘 나중에 5장에서 나와요. 마법사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서른 살 전까지, 네, 마법사 전직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마법사 됐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떡상했냐고요? 원래 녹사할 때는 많이 본 것이 뭔지 알기 전에는 녹사할 때는 항상 많이 봤었어요. 네. 아무나 들어가서 책을 손상시키게 할 순 없지 않는가? 아, 그래, 알았어. 무용은 어떤 실험에서? 아, 저는 아직 마법사 전직 전입니다. 아직 서른 살 안 됐죠? 반영합니다. 도와드릴까요? 아직 전직 전입니다, 여러분들. 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아직 전직 전이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도착했군. 좋아. 나의 새로운 도제로서 맡아야 할 자네의 첫 번째 임무는 매우 중요한 것이야.
녹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거야.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고 그런 현상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네. 그 그는 별 무리 없이 마법사가 되었다고 한다. 별 소득이 없었지. 어떤 신비한 힘이 나의 시야를 막고 있어. 자네가 나 도서관의 지하에는 우리의 기록을 저장해두는 곳이 있지. 이 탑이 세워지기 이전에. 그 알았어. 그 장소는 수년간 사용되지 않았대요. 수년간 사용되지 않았어. 안았어. 오래된 기록에 따르면. 그런데 이거 맞을 거 맞는 겁니까 이거? 안았어? 꼭 필요한 두 가지 물건이 있다고 하네. 첫 번째는 명쾌함의 목걸이고 두 번째는 망각의 서일세. 만일 자네가 그 물건들을 빨리 가져다 줄 수 있다면 그것들이 내가 찾는 답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 알겠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럼 빨리 가가지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자, 와봐. 도움이 있나? 호바스가 자네에게 뭔가 가져다 달라고 했단 말이지. 좋아, 젊은 친구. 문을 열어주겠네. 잠시만 기다리게. 문을 열어주고요.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이 책이죠. 이 책 가져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망각에서. 아, 이봐. 여기 있으면 안 돼. 자넨 누군가? 나는 네크로맨서의 여왕이지. 헤쿠바의 하인이다. 나는 망각의 서를 찾으러 왔다. 어서 내놓아! 여보기들, 이 미친 친구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게. 초라한 마법사 따윈 네크로맨서의 상대가 되지 못해. 책을 구해줘. 고맙네. 호바스에게 나의 여왕님이 만나고 싶다고 전해줘. 나도 헤쿠바 하인하면 안 돼? 죽어야 되는데요? 헤쿠바 하인하려면 언데드 돼야 됩니다. 언데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도 되고 싶어요? 저 사악한 것이 나의 제자를 모두 물리쳐서 도움을 요청할 시간이 없군. 망각의 서를 잃어버리기 전에 자네가 어서 저 사악한 것을 막아야 해. 알겠어. 제가 막아주도록 합시다. 저 사악한 것을 막으러 갈게요. 자, 이거 지팡이도 잘 써줘야 됩니다. 초반에는 전사하는 것 마냥 지팡이로 갖다가 적들을 다 죽여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파이팅 파이팅. 여기 위치 바꾸기 나오죠? 위치 바꾸기. 아이런 실수했다. 씨. 적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나오냐고 물어보셨는데 적들이 계속 리젠이 돼요. 방금 저 구간은 적들이 계속 리젠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 정도는 다 생각하고 만들겠죠? 생각 없이 그냥 근데 다 죽이면 못 나오게 생겼는데 계속 나오게 해놔요. 자, 포스피드 나왔고 여기 보면 위치가 바꾸기는 여기다가 둘게요. 여기다 두고 포스피드도 밑에다가. 액자 포스피드 써주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아, 오늘 쫄보니까 포스피드 계속 키고 다닐 거지. 마법사는 안 키면은 되게 위험하지 않나요? 쫄보여서 그런 게 아니고 피통이 낮아요. 당연히 키고 다녀야죠. 에너지 볼트로 적들 잡아주고.
네, 전산 스킬 얼마 없어요. 녹수도 간달프 가능한가요? 간달프요? 간달프? 저 기계 플라이어 저 친구는 되게 위험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법 써가지고 잡아주는 게 좋아요. 자 이제 파이어볼 얻죠? 그래 이거야. 그런데 파이어볼을 잘 써야 됩니다. 이 게임은 파이어볼을 잘 써야 돼요. 마법사는 파이어볼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게임의 난이도가 달라지죠. 이것만 잘 쓰면 쉬워요. 마법사는 탱크한 대장입니다. 드래곤 슬레이브는 없나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런 건 없고요. 파이어볼이 네, 그냥 짱짱맨이 엄청 세요. 잔뜩 나오죠? 한번 보여달라고요. 어떤 거요? 잔뜩 70골. 70골드면은 처음에는 많은 편이에요. 아! 부러운데. 기다릴 때 소리 들어. 소리가 장난 아니죠? 네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줄 알아? 너와 맞서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 이리 와. 이리 와. 더 이상 네 말대꾸를 해주기도 지겨워졌어. 이제 너의 죽음을 맞아라. 트롤이다. 사방에 트롤이 깔렸어. 뭐야? 안 돼. 트롤이다. 사방에 깔렸어. 저 트롤한테 죽죠. 네크로맨서가. 이 게임 여자 안 나오나요?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마법사는 마지막에 여자 나와요. 해쿠바랑 상대하니까 나오죠. 자, 망각에서 얻어주고요. 아. 트롤이야. 아 진짜. 와 씨, 저 자식이 감히. 트롤들한테 죽을 만하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얘들 그냥 대충 상대하고 이렇게 지나가 줍시다. 저 친구 연사속도 엄청 빨라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일로 일로 와.
와 근데 나 되게 오래 한 거 같아요. 방송 되게 오래 한 거 같아. 어, 오래 했구나. 거의 네 거의 이제 12시간 다 돼가는 거 같은데. 야방까지 합치면은 12시간 정도 한 거 같은데요. 거의 12시간 다 돼가는 거 같아요. 8시 20분 정도에 켰거든요 제가. 아침 8시 20분? 아 아프다잉. 자, 유황구의 지팡이 장전. 드디어 좋은 걸로. 배 안 고프냐고요? 배 고픈데 어 더 이상 먹으면 안 돼요. 아무 이거 스피드런으로 전 직업 6시간 내에 깨고 그랬는데 오늘 시청자 수 많다고 일부러 천천히 깨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일단 틀린 게 두 가지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네. 스피드런 3직업 다 하면은 4시간 이내로 깹니다. 4시간이 아니에요. 4시간이 아니에요. 4시간 이내로 풀려. 호바스가 책을 해석하기 위해선 내 명쾌함의 목걸이가 필요할 거야. 연습이 안 돼 있어도 5시간 안 할게요. 여기 이 두 가지를 그에게 가져가게. 네,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호바스한테 책 갖다 줘야겠죠? 훌륭하게 해냈군 도제. 네, 이 물건들은 분명 나의 마법을 방해하는 힘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될 게야. 자네가 할 수 없는 일은 없어 보이는군. 그래 저렇게 내 호바스처럼 되기 전에 빨리 프로 살아야지. 아주 위급한 상황일세 젊은이. 광산으로부터의 마나 공급은 이미 끊겼고 저장된 것도 얼마 남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공간 이동만이 더 늦기 전에 마나 저장고를 다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야.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마법사 스테라바스가 만든 공간 이동만님 안녕하세요. 네, 이미 오래전 네, 휴방이어서 호바스에게 전달되어야만 했어. 오래 달리는 거죠? 조심해야 하네. 갈라바 주변의 동굴과 숲속에는 강도가 출몰하니. 네 배고파요. 스트라바스는 오래전부터 날 위해 공간 이동 못하고. 오케이 알았어. 저 벽에 벽 뒤에 있는 공간 이동 장치로 이동할 수 있을 거래요. 이런 또 망가졌군. 여기서 이 망할 엘리베이터를 고치느라 4일을 있었네. 분명히 그 미치광이 호바스가 나에 대해 까맣게 잊었을 거야. 당신이 스트라바스의 집으로 가는 통로를 이용하려면 거미를 조심해야 해. 아주 바글바글하거든. 네, 데이트를 못 친 건지 망한 건 아니에요. 완전 폭삭 망한 건 아닙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이 길로 쭉 따라가면 되죠. 왜 좀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해볼까? 버그는 안 쓰지만 속도는 내겠다. 속도 내서 진행을 합시다. 이 파이어볼 마법을 잘 써야지 게임이 쉬워져요. 써주고. 일로 잡았죠? 여러분들 비밀장소 있죠?
근데 뭔가 확실히 좀 피곤해지니까 말수가 살짝 줄어든 것 같아요. 이거 맞추기 진짜 힘들어요. 파이어볼 건강은 제가 알아서 지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그냥 쭉 지나가 버리면 되죠. 지나가고. 마법 스크롤이나 마법약이 필요하지 않나? 헤이스트 하나 사줘야 돼요. 헤이스트. 게임 끝났다. 마법 스크롤이나 마법약이 필요하지 않나? 만화의 복약 좀 사주고요. 네, 하박국님 안녕하세요. 제가 허락했는데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황불 지팡이 갖다가 잡아주면은 못 쓰죠. 법사 최강 마법은 네 파이어볼이에요. 파이어볼이 그냥 최고입니다. 데스레이 세긴 한데 데미지 파이어볼보다 약하죠.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팍 들어가는 들은 데스레이가 세긴 한데 그냥 총 데미지만 보면은 파이어볼이 좀 세요. 맞추기 힘들어서 그렇지. 파이어볼이 진짜 셉니다. 이거 국산 게임 아니에요. 여기 쭉 지나가다가 요 앞에서 그 얼굴 살짝 보여주고. 문 앞에서 이렇게 파이어볼 빵빵빵빵 쏴주면은 네 아무나 맞아라고. 그럼 맞아 죽죠. 달려라 달려라.
맛을 먹어주고요. 디아트는 그냥 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살짝 들어가면은 보스 나오죠? 이건 뭐야? 기린은 뭐야? 마법사 녀석 아니야? 이번 녀석은 그 허약한 스트라바스보다 나았으면 좋겠는데. 놈을 잡아. 놈을 먼저 처치하는 사람에게 그만 백을 주지. 무서운 자식. 저 친구는 마가되죠? 저 친구는 마가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야 잠깐! 아씨 오케이 잡았죠? 그니까요 금화 100 준다면서 본인이 달려서 금화를 뺏기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금화를 뺏기고 싶지 않아가지고 달려드는 거죠. 비싼 것만 챙겨 가겠습니다. 비싼 것만 이렇게. 살 쏘는 거 봐. 와, 이 친구 무빙마 장난 아니죠? 하지만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다가 죽네요. 우리 현란했지만 제가 죽여버렸습니다. 무빙이 매우 현란했는데 하지만 네, 주인공한테 못 당하죠. 댄스를 추는구만 아주. 여기서 슉슉슉슉 물길 따라가지고 슉슉슉슉 올라가주면은 처음 왔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죠. 마법사가 좀 뭐냐 빨리 깰 수 있는 게 이 헤이스트가 있어가지고 이것만 잘 활용하면은 좀 빨리빨리 갈 수 있어. 공간 이동 목걸이를 찾았군. 훌륭해. 하지만 내가 우려했던 일이 스트라바스에게 일어나고 말았군. 예측한 일이지만 불행히도 우리에겐 슬퍼할 시간이 없다네. 불인의 햄릿인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공중전함 함장은 자네의 도움을 요청했어. 행운을 비네. 네 맞아요. 예, 지금 수십 년 전 하나 남았어요. 이 신성한 벌판에서 북과 남의 군대가 녹스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를 벌여 그곳에서 죽은 자들은 여기 용자의 무덤에 남아있어. 다 캐릭터 자체는 만만치 않아요. 이 죽음의 땅은 그냥, 당시의 혼란과 그냥 하는 거면은 느낀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소환사가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한 어린아기의 생명 앞에서 선을 그은 곳이기도 하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아마 마법사가 좀 어렵다고 느끼고 북쪽 마법사의 저주받은 핏줄을 유일하게 이어받은 헤쿠바야사. 전사가 솔직히 말해서 제일 쉽고 좋아요. 우거들과 살도록 해주었지. 몇 년 후 그녀는 사라졌어. 하지만 헤쿠바는 지금 이곳에 있을지도 몰라. 헤쿠바를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용자의 돼지 같은 경우는 세 캐릭터가 다 겹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냥 이제 좀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나는 우리가 좋은 친구 사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물론 당신이 최고의 고객이 된다면 말이지. 회사 EA랑 합병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네, 번개 1회 빠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치 바꾸기 해가지고 바꿔서 이동해주고요. 적들 피해가지고 싹싹싹싹 모르는 좀비들이여! 너희는 나 오직 나에게만 복종할 것이다. 나만이 너희의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이야. 만스로는 잘해야지 게임을. 뭐라고? 이 멍청한 것들! 내게 복종해! 내게 복종해! 내게 복종해! 이런! 이런! 헤코마, 조심하시오. 인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인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어떤 마법을 사용했길래 인간이 이곳에 들키지 않고 올 수 있지? 내 오브를 훔치려? 있을 수 없어. 넌 이 무덤에서 죽은 다음 나의 무적의 언데드 군단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봉사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아, 네크로맨서는 여러 마리예요. 넌 죽어야만 해. 네, 네크로맨서는 바글바글해요. 와, 살려줘. 살려주세요. 어, 주파으로 맞았네. 넌 날 막을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절대 절대 이 무덤에서 살아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말만 벌써 세 번은 들었는데.
이 무덤에서 살아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벌써 지금 세 번째 듣고 있죠? 가자 오시. 건마법 드디어 중요한 마법 나왔죠? 번으로 왔다 잘 지켜줘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진행하면서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열어줘야 돼요. 이거 그래서 파이어볼 2렙 찍고요. 파이어볼 2렙 찍고 위치 바꿔. 쭉 지나가고 슬슬 스피드를 올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약간 스피드런 하는 형식으로 좀 네,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다 잡고 가면 확실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너무 느긋하게 플레이할 때 너무 느긋하게 했어요. 네, 이거 필요 없죠. 이거 채널 라이프라는 기술인데 필요 없어요. 저거는 레벨업 떴을 때 제가 로드 버튼 눌렀다가 취소하는 이유는 로드 버튼 눌렀다 떼면은 네, 그냥 움직일 수 있어요. 레벨업 하는 도중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랩업 안 해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레벨 없어도 깨요. 그냥 1렙이어도 깹니다. 그 뭐냐 특히나 법사는 스피드런으로 하면은 되게 쉬워가지고 그냥 1렙이어도 깨요. 레벨업 안 하고 그냥 막 달려도 깹니다. 뭐야 애초부터 아 이런 젠장 실수했다. 아씨 당해버렸어. 아 네, 다시 가자. 오케이 잡았죠. 지옥이다. 아씨 왜 이렇게 죽냐. 살짝 피곤해가지고 지금 네 좀 빨리 달리고 있어요. 네, 잡아주고
헤쿠바의 대담성을 믿을 수 없군. 믿을 자네가 용자의 무덤에서 영웅적으로 언데드와 싸운 직후 그녀는 오우거들을 보내 마법사 호바스를 납치했어. 자넨 곧바로 그록토르로 가서 호바스가 납치당했대요. 그가 없으면 우리 땅의 대마법사가 납치를 당하냐. 그냥 태프 타고 날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멍청한 자식. 왜 납치를 당해? 이런, 어디가 있었나 젊은이. 오우거들이 부리네 마을을 공격했었다네. 만일 그 위급한 순간에 호바스의 강력한 마법이 없었다면 아마 놈들에게 마을을 모두 빼앗겼을 걸세. 하지만 그 북새통에 놈들은 호바스를 납치해버렸고 마을을 재건하는 문제는 뒷전이 되어버렸어. 만일 호바스가 없어지면 녹스 전체는 위험에 처하게 되네. 자네는 호바스가 간 동쪽의 오우거 마을 그록토르로 가야 하네. 호바스를 데려오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끝장이야. 우린 모두 끝장이야. 그래, 알았네. 자, 호바스 구하러 갑시다. 호바스 구하러 좀 달려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네, 대기업분들 방송도 키고 이러니까 주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네, 괜찮은 거 아닌가. 팔 거 팔아주고 여기서 살 거 있는지 한번. 안녕하세요 젊은 연금술사. 가을이 돌아왔군. 나는 이 멋진 물건들을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파이어보이지 파이어보이. 여기 루이스. 어? 낯선 양반. 나 제발 도와주세요. 오버들이 내 집에 불을 질러 내 불쌍한 개우리 루이스가 다른 방에 갇혀있어요. 루이스를 구해주면 이번에는 영원히 있지 않을게요. 싫은데. 낯선 양반. 그래, 알았어. 자, 루이스를 구해주는 퀘스트를 해야 되죠. 이게 되게 웃긴 게 루이스를 구해준다고 말해놓고 죽여버리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좋아, 당신을 따라가지. 이곳에서 꺼내만 달라고. 루이스를 죽여보겠습니다. 삑! 죽었죠? 루이스 터져버렸어요. 네. 뭐라고요? 루이스가 죽었다고요? 루이스가 죽었다고요? 뭐라고요? 루이스가 죽었다고요? 제발 나에게 말 시키지 마세요. 난 달릴 수는 없어요. 자, 너무 불쌍하죠? 네, 루이스 죽이면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루이스는 죽이지 말고요. 나는 이 연기조차도 참을 수가 없어요. 제발 루이스를 구해주세요. 뭐야, 명연기 보소. 빨리 안 구해주면은 큰일 날 것 같죠? 루이스 구해줍시다. 좋아, 당신을 따라가지. 이곳에서. 그래. 자, 나왔죠? 감사합니다. 그를 구했군요. 당신의 연기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아주 많은? 많은 돈이요? 그렇다면 이걸 내 감사의 표시로 받아주세요. 그래, 얼마나 주는지 보자. 날 구해준 것을. 야, 겨우 250 주는 거야? 쟤씨, 야, 기구리 죽여버려야겠네, 이거, 씨. 들어가! 죽어라, 이 개구리야. 자, 그냥 방생해줍시다. 뭐, 이 정도 돈으로 된다고 생각해? 사람 목숨 구해줬는데, 어? 개구리 목숨 구해줬는데 저거보다 많이 줘야지. 아, 저런 거 진행할 정도의 시간이 있죠, 충분히. 자, 이제 빠르게 호바스 할아버지 구하러 갈게요. 아, 칠칠치 못하게 또 잡혀가지고.